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고향 과천에 왔습니다. 주로 이 근처에서 친구들이랑 놀았거든요. 그냥 자전거 타고 공놀이하고, 그리고 또 놀이터도 잘 돼 있어가지고. 경찰과 도둑이라고 아시나요? 그 게임을 하면서 제가 도둑을 꿈꿨었죠. 나 경찰에, 나 도둑할게. 시작! 다시 태어나면, 글쎄, 앵무새?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싶어. 주댐무? 나만의 추억이 담긴 정도? 그건 내가 조금 이따 말해줄게. 바로 이 근처거든. 근데 아직 거기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어. 약간 떨린다. 저기. 와. 미쳤어. 옛날 기억들이 그대로 느낌 나타나네. 와, 진짜 최고의 공간. 후! 그대로. 와, 진짜 안 쓰는 정자. 여기야. 첫사랑은 강렬했지. 데리러 가. 와, 근데 아, 많이 좋아졌네. 데리러 가. 야, 야, 우주 아니야, 우주? 아니에요. 우주, 우주, 우주. 와, 미쳤다. 이 떠오른다. 여기 제가 나온 고등학교. 와, 미쳤다. 근데 진짜 오랜만이다. 와, 종이권. 우와, 나왔어. 와, 예절 유교보이였어요. 교과 우수상 문학. 그냥 빼박 문과네. 영국 영화인, 학부모, 공무원, 음악 감상, 방송 프로듀서, 심야 라디오 PD. 이때 구체적으로 정해졌죠? 방송 프로듀서. 상상력이 풍부하고 재치가 있어 대중을 웃기는 능력이 있음. 멋있다. 갑자기 옛날에 삥뜯겼던 생각이 나가지고요. 고마워. 아찔하네. 아, 그 장소로 한번 가볼까봐요, 오랜만에. 바로 여기 지하입니다. 이거 농협에서 돈을 뽑고 나왔는데. 제가 자주 가던 노래방에 가려고 현금을 뽑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나오는 순간 양아치로 보이는 세 명이 저희를 부르는 거예요. 지하로 데려가더니 구석에 저희를 몰아놓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받기 싫으니까 줬어요. 걔네가 돈을 받더니 구석에서 눈 감고 소리 들리게 100까지 세라고 하는 거예요. 1부터 100까지 세고 나왔더니 없더라고요. 그러다 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억울해진 우리는 다시 그 친구들을 찾아서 돈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몇 년 한 번씩 그 과천 한마당 축제라는 큰 행사가 있어요. 그거 하면 이제 가수분들 와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언젠가 그 무대에 박천의 아들로서 축하 공연을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아, 공연요? 저는 제 첫 앨범에 있는 곡들 위주로 하고 싶어요. 옛날 생각, 초심을 다지면서 원타이틀과 다운 눈물에 젖은 채로 불러보는 게 꿈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존 아세요? 아, 감사합니다. 난 최고가 될 수 없지만 열심히 할 거야. 실이 없어져가지고 기분이 울적하네요. 제가 음악의 꿈을 처음 키웠던 곳이고요. 오다 음악 연습실이라고 진짜 조그만 방 하나에서 에어컨도 없이 연습했던 기억이 나는데 없어졌네요. 그래서 썼던 곡이 원타이틀이랑 다운이랑 우 네,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여기서 처음. 네잎클로버 찾고 있어요. 행운의 상징. 어? 하트다. 하트 모양이에요. 카더가든 아니 카더가든 그 돌멩이의 모험인가? 그거